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CCTV입니다. 사건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CCTV 영상은 억울한 사건의 진상을 밝혀주기도 하고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CCTV는 영상만 담을 뿐 소리를 담지는 못합니다. 소리까지 녹음이 되면 더 편리할 것 같은데 왜 CCTV는 녹음은 안 되는 걸까요? 여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알리려고 관리 사무소 안에 설치된 CCTV의 녹음 기능을 사용해 사무실에 온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회의 과정을 녹음했습니다. A씨는 설치된 CCTV가 회의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입주자 대표 회의가 의결해 설치한 점, CCTV의 녹음 기능을 사용한 것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의 진술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공적 목적을 위한 것인 점, 명예 훼손 행위를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의 일환이었던 점, 분쟁 해결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명예 훼손을 알리려는 속기의 목적을 성취했을까요? 네, 실제 대화 내용이 녹음된 인물들은 A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 방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씨가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공공의 목적이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2심 재판부 모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용했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불법 도청에 해당합니다. 이상 서초동 튜브였습니다.